지금은 거의 325명, 6명 정도 학생을 졸업하고 네. 그 중에서 거의 150개 넘게 기회를 세우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인도 콜카타 사랑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신 로수길 변상희 선교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께 그리고 저희 애인님들께 그래도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콜카타에서 38년째 선교하고 있는 변상희라고 합니다. 와, 38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로수길 선교사님입니다. 네. 인도에서 캘카타에서 마다 테레사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네. 두 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사이십니까? 아, 저희요. 저희 목사님 남편이시고 네. 저는 와이프입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목사님 아직도 사모님 볼 때 눈에 하트로 계속 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야, 38년을 선교를 하셨네요. 인도에서 콜카타. 저도 얼마 전에 인도를 방문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콜카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콜카타가 인도 도시인데 지금은 거의 300명 정도 되는데 네. 콜카타의 수도가 있었어요. 네. 우리 영국 사람들 인도를 거의 200명 넘게 집회를 했는데 네. 그래서 200년 정도 콜카타가 수도였고 네. 그리고 콜카타에서 로빈드로나트 타고르가 네. 노벨상 네. 아시안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상 타는 분이 있었었고 네, 네. 우리 쇼토지트 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 또 오스카르상 타는 사람. 예. 그리고 또 마다 테레사도 예. 우리 캘카타 도시에서 나오는. 아, 저희만 몰랐네요.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주 유명한 도시네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저희가 안식년으로 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예. 아, 저희 너무... 목사님이 조금 건강이 네. 좀 안 좋으셔서 네. 이 시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예, 안식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이신데 또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도 하면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다수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장로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장로교회를 세우는 이유이 바로 사랑이라고 단어가 제가 보니까 모든 말씀에 성경의 초점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네, 그래서 인도에 지금은 힌두교 사람들이 거의 80%입니다. 네. 그리고 회교 사람은 11%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이너교 사람은 1.5%입니다. 네. 불교 사람은 1점 조금 넘고 그러나 기독교인은 3% 정도입니다. 저희는 주일 벵갈리 예배를 1부, 2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예배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모니뿌리라고 하는 다른 언어가 있는데 다른 언어로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힌디로 드리고 그 주일날 5번 예배를 드려요. 이야, 그리고 다 다른 언어로 예, 예. 예배를 드리네요. 예, 인도가 언어가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5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저희가 타가소를 하고 있어요. 타가소를? 예, 왜냐하면 네. 인도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결혼을 일찍 하는데 네.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거나 그러면 시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 다음 그다음에는 거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정도 있는데 시집에서 쫓겨나서 친정을 가면 친정에서도 환영을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엄마들이 캘카타로 많이 오게 되고 남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놓고 엄마들이 일하러 가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내가 하루 종일 맡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고아원을 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버리게 되지만 네. 내가 타가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면 엄마들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자기 아이들을 자기가 기를 수 있으니까 네. 좋겠다 생각해서 매일같이 타가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은 네. 저희가 무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네. 이제 약품도 무료로 주고 그러면서 네. 하고 있고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와,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타가소는 또 아이들한테 신앙도 또 가르쳐주고 믿음 안에서 네. 클 수 있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타가소 덕분에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서 네. 청년이 돼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 아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겼고 네. 덕분에 그 부모님들이 부모님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님 믿고 예, 세례받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너무 좋네요. 예.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인도를 갔을 때 네. 저희 둘만 전도하러 다녔어요. 네.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전도하고 아니면은 기차를 타면 기차 칸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도를 네. 하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신학교를 88년에 시작을 하고 네. 아 그럼 현지에서 예.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야, 훌륭하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2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시작하도록 하셔서 제가 구약을 가르치고 저희 네. 목사님 신약을 가르치면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매주 전도하러 다니고 인도에는 교회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신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고 여름이면 한 달 정도 신학생들 방학 기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네. 그전에는 아무리 몇 시간씩 가도 쉴 곳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터에서 그냥 자거나 차에서 자거나 이러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맡아서 이렇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가면 이제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야. 참 감사하죠. 작은 불꽃이 진짜 큰 불이 되었네요. 그러면 38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기회를 세웠어요. 예배는 11시에 있었어요. 네.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적으로 한 군데 제가 전도하면서 한 사람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집에 가서 바란다에 앉아서 저기서 그분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언제 네. 위로 보니까 딱 보니까 우상들을 사진들을 갖다 놓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당장 그분한테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왜 그거 있어요? 빨리 그거 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딱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마.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마음 놓고 제가 가르쳤어요. 네, 네. 가르쳐 나오면 왔는데 저같이 저 기회에 한 신자를 데리고 갔었어요. 네. 그는 젊은이인데 근데 그분은 가다가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다음 주일 오면 그거 딱 다 없어지겠지요? 네. 그러니까 없어지겠지 하나님 역사하겠지요? 아 없어지겠어요. 그런 다음 주일 오보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세례문답을 모든 것은 가르치고 이제 세례주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가 그 동네 거의 많은 사람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기독교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붙여졌어요. 이분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 되려고.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서 한 친척이 와서 네. 그분이 어린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란다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친구가 와서 다 사람들한테 한 손편을 줬어요.
그래서 다 꼬마들을 다 먹었어. 인도 선편 네,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 단 과자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고 먹었어요. 네. 3일 후에 그 친척이 와서 보니까 그대로 앉아서 꼬마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과자 속에서 그분 과자 속에서만 녹을 넣었어요. 죽이려고. 네. 기독교 되지 않도록. 그러나 그렇게 놀래서 그분은 집에 가서 밤에 못 잤어요. 못 자서 다리 침대 위에 이렇게 하니까 부인에게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 몰라요.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 듣고 녹을 먹었다고 듣고 울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 집에. 네, 네. 그 아저씨 이름이 까띡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래 가는데 그 꼬마들도 다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분은 목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까띵가 얘기하는 거. 그날 당신이 그 사탕을 먹었어요? 나 그 과자를 먹었어요. 근데 구석에 녹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때 이분이 하거는 아, 제가 먹기 전에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먹었어요. 오. 아마 저와 대신 아마 예수님은 그거 먹을까 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네. 부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 부인이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방 안에 그냥 그 무산을 데리고 가서 호수에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전 가정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저기에 교회가 세웠어요. 아. 그 교회 이름은 니스친트풀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아까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신학교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 제출을 하고 지금은 꼭꼭마다 복음이 야. 돌아가지 않는 자리에 복음을 돌아가는 것은 바로 네.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것은 그 로마서 15장 20절 말씀대로 네. 지금 기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도 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언제 한번 저희가 그 인도에는 섬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섬이 많이 있어서 그 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배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리니까 그때 저희 신학생들이 와서 말하기를 안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힌두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 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도 가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어요. 그 사제가 와서 여기서는 당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그 신학생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게임하고 즐기다가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아이들하고 놀아만 주고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마음속에서 당신이 누군데 감히 네, 나에게 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인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네. 당신이 믿는 그 신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할 자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를 쳐보세요. 내 입에서 나올 거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네. 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러 왔으니까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전에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네. 정말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이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러 왔고 예수밖에 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천사처럼 변했어요. 신기하다. 천사처럼 변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거의 한 몇만 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네. 그 자리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야. 거기에다 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을 사람 이제 손 들으라고 해서 콜링을 해서 앞에 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네. 한 일이 있어요. 야. 그럴 때 이제 생각할 보면 여자분들은 또 인도는 아직까지 봉건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분들은 뒤에 있고 앞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도 똑같은 여자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말하기를 언제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이 고생과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척박한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데 왜 뒤에서 있느냐. 다 나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이 막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러다가 네. 앞으로 다 나와서 정말 울면서 막 나와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전도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는 전도하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놀랍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힘이 야, 나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진짜 놀랍네요. 예. 어떻게 힌두교 행사에서 영화 같은데요. 정말 예.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사람들을 다 또 콜링하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야 대단합니다. 진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만나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하고 네. 총신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 예. 네. 예. 그리고 원래 독진 선교사로 아프리카 케냐를 가기로 원했었는데 네.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복받을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아침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하고 네. 두 번째 할 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네. 만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나갈 수 없다고 한 30분을 얘기했는데 네.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인도에는 그 7억 5천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주일을 성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0.001%밖에 되지 않는다는 네. 걸 듣고 성령님께서 제 가슴을 그냥 큰 방망이로 꽝 치시는 것 같아서 일할 밭이 크다라는 것으로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인도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인도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들어가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니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인도 목사님하고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 인도에 들어갈 수 있으면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 들어가고 잘못 들으면 목사님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 사랑이 있으셨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와 목사님 되게 네. 용기 있으시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아, 그날 전화해서 나오는 게 전에 예. 우리 그런 관계를 있었지요. 아, 눈빛으로? 그러나 여기는 그거 알아보지 네. 못했어요. 아, 그래서 예. 학생으로 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아시아인 학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저기서 졸업한 다음에 다시 제가 정신에 와서 공부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서울대학교 한국어학당, 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말 좀 배웠어요. 네. 배우고 나서 이제 정신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선두환 네. 교수님인데 가르칠 네. 때 한자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자까지 제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옆에 앉아서 저를 좀 도와했어요. 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네. 여자로서 들으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거 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저를 도와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한 가지로 제가 너무 좋게 보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뭐 했냐면 제가 정신이 있었어요. 네. 그러나 방학에는 기숙사 문 닫아요. 네. 그러나 다 학생들 다 가요. 예, 그러나 제가 외국 학생으로서 그리고 외국 학생 둘이만 한 방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날개 하나 갖다 놓고 저기 있어요. 좀 추워요. 네. 그걸 추워도 그때 여기서 그 MTI 훈련, 선교사 훈련학으로 네. 그 여기 교수님 같이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저 방에 돌아와서 Roy,
이 방 춥지 않아요? 춥죠.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요. 아, 더 추우실 거 아니에요? 네. 인도에서 오셨는데. 네, 어두운데 썼는지가. 네. 그때 그때 이거 좀 포장해 줄까? 스트로폴로 포장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기서 한 달 동안 선교사 훈련 할 거니까 다른 방들로 가서 저 방을 해줬어요. 아, 진짜 이분이 사랑이 있어요. 네. 제가 사랑해요. 저 라이프에는 사랑 아주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위해 제가 한국을 가득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랑을 제가 교회에서도 교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뭔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가 공부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그냥 논문에 그거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그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저한테 너무너무 그였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랑이 있다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졸업식에 좋은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그거 듣고 영어로 듣고 너무 내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도 기회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저한테 로이가 한국말로 배라. 여기에 한국인 같이 결혼하게 되면 누구예요? 주님은 이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그 앞으로 했어요. 두 분께서 이렇게 찌릿찌릿함이 계셨었대요. 아, 그렇죠. 그러면 변상희 선교사님께서는 인도 처음 가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언어는 항상 따르는 거고요. 맨 처음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전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올해 한국이 많이 더웠었잖아요. 네. 그 정도 한 47도까지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도 없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모기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음식도 입에 맞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감사하는 거는 나는 선교사니까 무엇이든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모기가 많고 물리고 정말 온 몸이 다 모기 물린 상처로 다 남아도 그냥 선교사니까 선교지에서 이건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당연하고 기차역에서 그냥 자리에 깔고 잠을 자야 돼도 이건 그냥 선교사의 삶으로서 이건 그냥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선교사니까 선교지에서 당하는 겪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인도 인구가 7억 5천이었어요. 네. 7억 5천 명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다는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생하면서도 감사하는 아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누구나 선교사 되려고 할 때 선교 준비들을 다 하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저같이 결혼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는 그 전에 다른 나라에 간 본적이 없었어요. 네. 인도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같이 가서 조금만 우리가 집 하나 빌려서 거기서 우리 바다 생활부터 우리 일을 시작했어요. 네. 같이 동행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네. 1년, 2년, 3년 아니고 이제 38년째요. 그 2년 후에 네. 우리 40년 할 겁니다. 야.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우리한테 가정에서 복을 주셨어요. 네. 응? 내 자녀가 두 아들 둘 딸 둘 그리고 또 언제 보니까 이 한국에서 고려 대학교에서 네. 의대에서 의사들을 가는데 처음에 그런 사역하러 네. 조그만 고마하나 4살 고마하나 왔는데 그때 제가 안 갔어요. 그때 우리 아차노가 두 개만 있었어요. 네.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보니까 여기 아주 큰 알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들은 그거 잘라서 모든 것은 다 차려졌어요. 저 배가 이렇게 굽고 있었어요. 뭐 해놨냐면 무슨 먹이 물어서. 그래서 2년 동안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죽어요. 네, 그래서 네. 한국 의사나 얘기하는 것은 벌써 1년 반이 됐어요. 그건 애니미아예요. 비가 없어요. 네. 이제 6개월 후에 죽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집사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안 돼요. 오래 가요. 그래서 그 고마 갔어요. 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 바로 굴렀어요. 네.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고마 아빠가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빠는 머리 돌았어요. 그래서 네. 어디 돌아다녀요? Nobody knows. 그리고 또 엄마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조그만 가게 차 사람들한테 갖다 들어요. 설거지해요. 그 주인이 조금 밥을 주면 그거 먹고 저기 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에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고마를 데리고 가서 먼저 이분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하고 그거 제가 키우면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 있는 그 사람들이 편지 줘주셨어요. 네. 데리고 왔어요 집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한테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보고 36개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날라고 하면 네. 하루 후에 하나하나 주조사가 벨기에에서 받아야 돼요. 야, 그러니까 귀한 주사네요. 수입하는 네. 주사예요. 그거 하면서 살았어요. 그 꼬마가 지금은 거의 34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와. 아들 이름은 우리가 보아스였어요. 아들 셋, 딸들. 그 아이는 진짜 아기 때 왔네요, 그럼. 예, 6살 때 왔어요. 아이고야, 얼마나 또 감사해야 할 거예요. 가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클 수 있게 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건강하죠? 예, 건강하고 예. 가스풀 싱어예요. 너무 너무 잘 자랐다. 예. 하나님 은혜로.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로수기 선교사님이 사형제이신데 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이걸 보면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인도에 1987년 2월 25일에 도착했는데 4월 달에 그 캘카타 안에 그 크리켓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네. 크리켓 월드컵 결승전이 캘카타에서 열린다는 인도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그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티켓을 사서 네. 인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네. 이 사람들은 거의 지도자 계층, 지식층, 부유층 뭔가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영어로 된 전도지 5천 장을 가지고 네. 저희 청년 한 명이랑 세 명이서 갔어요. 가서 경기가 마치자마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명이 다른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저는 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이 청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뭐 말할 틈도 없고 얼굴 볼 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마담 플리즈 마담 플리즈 하면서 받아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하는데 5천매가 한 30분 만에 다 줬어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막 전도지를 받아가는 그 모습이 네.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네. 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전도를 마치고 났는데 보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한국에서 전도를 항상 했지만 네.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땅에 아니면은, 떨어져서 밟힌 자 네. 마음 아프죠. 쓰레기 장에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네. 한 장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저희 세 명 이외에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인도가 인구가 7억 5천인데 네. 저희 둘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아직 세 명이 더 있는데 한국의 자매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8명이면 큰일을 할 수가 있겠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몇 번 기도하고 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랬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동서는 인도 전통 음악을 공부하러 오셨고 네. 또 바로 밑에 동서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네. 견학을 하러 왔다가 결혼을 하고 또 막내는 단기 선교하러 왔다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와. 기도를 들어주셨고 네. 저한테 그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성교사님 어렴풋이 예.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간절하니까. 네. 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목사님이시고 예.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동서들이. 그래서 정말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 사역, 젊은이 사역, 청년 사역, 음악 사역 뭐 아주 총체적인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네요. 예, 정말 영화 같은 정말 기적 같은 스토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부대네요. 예. 하나님을 알리고 섬기고 선포하는 부대가 되어버렸네요. 예.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저희가 네. 저희 목사님이 3대째 목사님이신 가정이에요. 야. 예, 그러고 이제 동생들이나 동서들이 다 선교사님들이고 네. 감사한 거는 저희 언니도 네. 저희 친정 쪽에 저희 언니도 인도에 한텀 하셨던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네. 이주민 사역하고 계시고 야. 제 남동생도 러시아에서 30년 넘게 지금 사역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믿음의 유산을 예. 받으신 분들이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제 아이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 와서 색칠 공부해 쉬는 시간에 하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이럴 때 야 이런 좋은 믿음의 유산이 제일 값진 건데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하나님께 영광. 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강한 팀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는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중학생이 돼서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니까 한 달 정도 제가 교회를 안 나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네.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계기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안양예고를 다녔는데 저희 선배 되시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가시고 계셨어요. 선배가.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금요일 철야 예배에 제가 이제 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한 3살이나 한 4살 정도 어린 나이에 저희 집이 동대문에 있었는데 저희 집이 길보다 조금 낮은 지대여서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비가 오는데 물이 이 마당에 가득 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물을 계속 바깥으로 퍼내고 있는데 저는 마루에 대청 마루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물은 계속 퍼내시는데 비는 계속 오니까 이게 아무리 퍼내도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인데 제가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아무리 해도 물을 다 퍼낼 수 없으니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정말 그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이슬비로 바뀌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와 너무 그게 기뻤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택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야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예, 정말 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죠. 네. 로수기 선교사님은 언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대학교 1학년 있을 때 그때
그 빌리 그람 목사님이 우리 인도 칼카타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때 저를 수크리트라고, 제 이름은 수크리트예요. 예. 그렇죠. 수크리트 거듭났어요? 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고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못 가겠다. 그러니까 태어났어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나우시도 태어났어요. 그러나 모태부터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 5절 말씀대로 저한테 가르쳤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으로 23절로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에서 해방하기를 위해 예수님 왔어요. 그 말씀은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Roy, you are a sinner.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한테 제 생을 바쳤어요. 그때 저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이 정령을 우리 인도 후주만 아니라 쇼벤걸 주만 아니라 그리고 인도 전체 인도 아니야. 전 세계로 나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진짜 주님을 믿고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같이도 그때 제가 전도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도한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것은 그 꿈을 꿨어요. 네. 그러나 그 한국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주님은 그 꿈의 해석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뭐 해냐면 Roy, Sukrit, 저 멀리 인도에서 이 한국까지 데리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위하여,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를 위하여, 이 사랑을 이 주님을 너희가 지금은 알아서니까 이거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 인도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인도에 돌아가서 기회를 세워라.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젊은이들을 부르고 그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분들과 같이 가서 인도의 곳곳마다 아직도 복음을 돌아가지 않는 자리에 주님의 기회를 세워라. 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거의 325명 정도 학생을 졸업하고 네. 그 중에서 거의 150개 넘게 기회를 세우고 갤카타뿐만 아니라 서벵골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른 묵인도 주에 또 그리고 옆 나라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런 데서 주님의 기회가 세우고 있어요. 아, 죽을 네. 때까지 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 이 시간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들과 한국 교회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TV를 잘 안 보였는데 뉴스를 보고 싶어서 네. 이제 채널을 이렇게 돌렸어요. 계속 여러 힌두교 채널들이 다 나와요. 불교 채널도 나오고 인도 여러 신의 채널도 나오고 이슬람 채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계속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봐도 기독교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다가 그냥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저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독교 TV 방송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그리고 인도의 인구가 14억 5천인데 제가 14억 5천의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없고 그 넓은 인도를 다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TV 방송국을 만약에 하면 영어, 벵갈리, 힌디, 우르두, 네팔리 한 다섯 개 정도 언어를 하면 인도를 전체 인도도 커버를 하겠고 그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이런 아프가니스탄 모든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인도를 사랑하셔서 인도의 기독교 TV 방송을 부족하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때, 네, 지금까지도 선교사님 기도 다 응답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될 거고, 또 그렇게 저희 CTS가 영상 선교를 하듯이 영상 선교를 인도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루스기 선교사님도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네, 제가 기도 제목은 인도의 지금은 인구가 아까 얘기하는 대로 14억 5천, 15억 가까운데요. 지금은 중국보다 더 중국보다 많잖아요. 많아졌어요. 네. 벌써 미천도 정적 전 세계는 7,400개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미천도 정적이 인도 안에 있어요. 제 꿈은, 제 기도는 제 인도의 그 미천도 정적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각각 열방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어가서 주님의 날이 곡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인도에 지금은 힌두교 당이 인도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돌아가기를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탄도 아무튼 그거 막힐려 합니다. 오히려 사역을 통해서 더 그 복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만들었어요. 그것도 잘 되고 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애기님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 다 기도 합심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로스길 선교사님, 변상희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